다음엔 10월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화학 18번 문제. 산과 염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온, 산과 염기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와 그 숫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건 X라는 건데, 이 X가 뭐냐면, 여기 보면 단위피당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한번 써놨어요.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여기 이제 용액의 부피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가장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냐? 단위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이온의 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한번 바꿔줘 봅시다. 여기 이제 1L당으로 1ml당으로 한번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ATCL, NaOH 20ml 있죠? 20이 있으니까 2N이면 곱하기 20해서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N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고, 여기는 40ml 있으니까 곱하기 40하면 40N이 된다. 여기는 10, 30, 10이니까 합하면 50. 따라서 여기는 50N, 여기는 20, 40, 40, 100이죠. 그래서 100 XN으로 우리가 정리해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우리는 뭘 확인해 볼 수 있냐? 여기 두 개가 이온의 수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는 다르죠? 따라서 둘의 액성이 뭐하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NaOH가 더 많으니까 뭘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 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고, 이쪽은 뭘로 정해 볼 수 있느냐? 산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40에는 뭐가 되겠어? 수소이온 H 플러스, 여기는 수산이온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럴 때 들어온 걸 이쪽을 스몰 A, 스몰 B라고 해본다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의 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에서 중화반응에 참여한 수산이온만큼 빼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B가 얼마다? 이게 40N이다 로 정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A 있을 때 3B가 되겠죠. 3B니까 여기는 3B에서 A를 빼준 게 얼마예요? 이게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주자면 두 개를 연립해 보겠습니다.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2B는 80이니까 자, B는 40이고 A는 얼마예요? 40 빼줬으니까 80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거는 50N인데 위에 거와의 차이를 보자면 A, 3B 있을 때 10, 30 들어왔고 KOH가 10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50N이니까 이쪽에 얼마가 있다? OH가 50N에서 10N 들어있더라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보면 여기 이제 총 수소이온이 얼마 있었냐면 처음에 얼마 있었어요? 80N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수산이온이 40N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도 똑같이 80N, 여기는 120N 되겠죠? 여기는 10이니까 그대로 80N, 여기는 30이니까 120N, 여기 10N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야. 80N에서 40N 중화반응 일어나면 수소이온 40N 있는 거고, 80N에 120N이니까 이쪽이 더 많죠, 양이.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40N, 80N, 120N, 10N이니까 130N에서 80N 빼면 50N 정리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X를 구해 볼 수가 있겠다. 20이니까 160N, 40이니까 120N이 30ml니까 여기는 160N. 그럼 지금 여기랑 여기랑에서 정리가 끝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40ml니까 40N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X는 얼마냐? 40N이다, 40이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0.4가 되더라. 이렇게 0.4 구하면 다 나오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는 걸. 1번 맞죠?
1번으로 정의해 줄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